삼성그룹 제 2차 고용의 축사 겸 장면을 가고 싶냐 모시겠습니다. 제일대학교 강의장 마무리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2회 세계인 것이 부동산 산업 개최를 축하드리고, 지난 6월 창립총회 성인으로 개최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짧은 준비 기간 통해가지고, 다시 제2회 흐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분들께 더욱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지금 소개 통과와 같이 문성국 서울시 행정부시장이십니다. 행정부 제2부시장님께서는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도시계획, 도시 안전을 모두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시인 박원순 시장님이 가장 신임하는 공직자로서 앞으로 박 시장과 함께 서울시를 이끌어 나가실 그런, 그리고 세종도시 부동산 사업의 대표를 맡고 계신 김재훈 교수께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 교수님은 현재 서울시 정책 전문위원장을 맡아 계십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시장님의 시정 운영 계획을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왕성한 정책 자문 경험을 그동안 바탕으로 해서 세종도시 부동산 토론도 그동안 잘 이끌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 나오신 김용 원장님, 변창은 교수님께도 서울시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활동 중에서 우리시험대학교의 부동산 연구가 보다 시험장 있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맙고 또한 숙박인사를 대할 분들은 바로 여기에 나와 계신 이 자리의 주인공이십니다. 예분들입니다. 세종대학교가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재학생들, 동문들 대부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학구열이 오늘 이 제2차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운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동산 분야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엄청난 비중에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분석 연구되어 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과거와 같은 엄밀한 투자 방식이 아니라 보다 과학적이고 엄밀한 분석을 요구하는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발이 정체되고 불필요한 부분이 거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니까 제가 한마디 하는 수 없이 전부 경제학을 평생 공부를 했습니다. 경제학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부동산 상당히 많이 멀리 했습니다. 이 주요 경제학을 보면요, 모두 그 관심의 대상이 뭐 금융, 뭐 재정 이런 등등이었고요. 부동산 부분은 별로 관심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학을 보면요, 바로 리카르도가 그 옛날부터 경제학을 시작했을 때부터 부동산 시도를 했습니다. 그게 유명한 일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비교가 좀 나오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지나고 있는 비중 자체가 그 뭐 GDP에 관련된 것도 그런데요. 온 그 시민들, 온 국민들의 관심이 여기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통해서 우리 자본, 개인의 자본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 부동산 자치구를 한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우리 국내에서 뭐 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이나 대학의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동산을 잘 처리하고 잘 아는 분들이 승부를 다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험대학교는 최상의 부동산 연구기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투자 도시개발 각 부분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연구 교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진도 국내 최고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성 교수께서 생각한 바와 같이 저희 대학교가
제대로 사이버 대학교를 합하면 모두 10명의 전임 교수님이 포진해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 교수님들은 다양한 경험과 수준의 공경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세종대학교 부동산 연구의 권동력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저희 학생과 동문 여러분들입니다. 숫자로 봐서도 한 1,000명 이상의 저희 학생이 있습니다. 동문까지 합산자리는 수천 명에 달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다양한 부동산 관련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수들의 전문성과 경험, 저희 학생, 동문들의 현장 활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대학교 부동산 분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대학의 총장으로서 우리 대학과 사이버대학교의 부동산 연구 분야 연구와 학습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또한 교수진 제 학생 동문들이 더 큰 연구와 경험들을 위해서 지금 도시 부동산 분야에도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일반적인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김진 교수가 저한테 와서 좀 해달라고 하면 제가 좀 꼼짝 못합니다. 어떻게 그 저희 논리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아주 에너지하게 하시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거부할 능력을 좀 갖지 못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거 연구 집중 연구를 그 지원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포럼이 단순히 세종대학교에 기반한 연구 네트워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부동산 연구에 실질적인 기회를 할 수 있는 조직이 되겠죠. 운영을 육성을 하겠습니다. 재학생 동문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도 저랑 흥분한 네트워크가 될 것으로 확실히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문상국 교수장님 축하드립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도시부동산대학원장 등 여러 4배 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2차 포럼을 계기로 세종대학교에서 부동산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 것으로 자부합니다. 재학생 동문들께서도 더 큰 뜻을 펼치는 자리가 앞으로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고, 더구나 저희가 부탁드리면 꼭 들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아, 이제.